안녕하세요. 홍보성 멘토 맘서. 현강을 원하거든 밑에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근데 지금 현재 없을 거예요. 아직 확정적인 곳이 별로 없어서. 자, 일단 그 영도 변형 강의 이제 샘플 맛보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선 책 이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책 이름이나 이제 강의 이름이 뭐 오길준의 EBS 기반인데 베이스드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 변형 그 발췌라고 그러니까 엑기스라고 하세요. 엑기스. 그 일본 애들이 이제 엑기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엑기스가 일본 애들이 그 발음 밑에 받침 발음을 잘 못해서 익스트랩트를 엑기스 엑기스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KTX는 EBS 변형 엑기스다. 오길준이 만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일단 그 변형 강의를 바로 들어가는데 변형 자체는 이거는 이제 뒤에 보여주고요. 원래 이 지문이 있어요. 이게 그 독해 연습의 10강의 11번입니다. 10강의 11번인데 원래는 이제 ABC 어휘로 나와 있어요. ABC 어휘로 나와 있는데 변형 포인트로 원래 여기처럼 이렇게 적어주진 않습니다. 자, 그 왜냐하면 적어놓으면 학생들이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안심하고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변형 포인트들을 이건 이 부분 이래서 이거 이 부분 이래서 이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이 원래 문제를 풀고는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EBS 체계에는 원래 문제를 풀고 맞았다 틀렸다 보다도 변형을 했을 때 이 지문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이 EBS 변형 강의를 통해서 EBS 연계 문제를 맞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 EBS 질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연계 대비까지가 가능한 시야를 키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면서 보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짧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샘플 강의다 보니까 좀 더 그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자 하는 거예요. You cannot infer a general rule from a single experience. 참고로 여기까지 일단 저는 보면 이래요. 네가 추론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이죠. 그 규칙을 뭐로부터? 하나의 경험으로부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뒤를 읽건 안 읽건 간에 저는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빈칸이다. 이렇게 해놔요. 이거 그냥 빈칸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저 혼자 그러니까는 문제를 만들 때도 읽으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책에다가 해놓고 빈칸. 그래 놓고 밑에 가다 보니까 논점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부적절하다. 그럼 다시 지워요, 저는. 그래서, 네가 추론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규칙을 하나의 사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전체를 어떤 룰을 만들 수 없다. 이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밑에 흐름은 반드시 여기와 관련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미 이게 큰 틀에 얘기라는 것까지 감잡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Especially someone else's anecdotal evidence is often the most difficult advice. 종종은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까지니까 그냥 여기까지서 끊는 게 더 낫겠네. 그죠? 읽다 보면은 여기까지에서 특히나 어떤 누군가의 일화적인 사례죠. 여기서 이제 증거죠. 일화적인 증거는 어떤 사람의 일화적인 증거는 종종 가장 어려운 충고다. 모호하게 저항하기에. Because 이 부분까지만 보면 이거는 일화적인 충고가 저항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건 말이 좀 안 맞아 보여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춤해야 돼요. 이게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는 아니해야 되는데 믿기 어렵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인정하기 어렵다 이래야 되는데 저항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조건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은 이선 이후에는 있는 이 일화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is based on someone else's personal experience.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Which can sound extremely convincing and compelling. 근데 그것은,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 which라는 건 알 것이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엄청나게 convincing,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저항이 힘들게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면은, convincing이나 compelling 이거 자체가 강요적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항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설득력 있는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선 저항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나 이놈이나 의미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갑니다.
If your next door, 여기서는 예문 형태가 되겠죠, 그죠? If your next door neighbor recovered from cancer after watermelon diet. 만약에 너의 이웃이 회복을 한다면, 암으로부터 뭐 한 후에냐면, 수박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회복을 한다면, they can sound very persuasive. 그것이 틀릴 거야. 어떻게? 무지 설득력이 있게.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참고로 이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이 부분도 여기서 persuasive도 결국 이놈하고 같은 의미죠. 저항하기가 여기까지 의미로 가면 저항하기 힘든 게 설득력이 있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ing하고 여기에는 ing하고 여기는 persuasive에서 ly가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운드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보호로서 형용사가 온다 하는 것이 문법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건 쉬운 문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이놈은 관계대명사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that은 이거는 이제 that이 뭐냐 하면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아니다 하는 거.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이 문법. 그럼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놈과 요놈, 요놈은 같은 문법상 지금 that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근데 뒤에서 문법 구성 요소로 쓸만한 것이 하나가 더 나온다. 그런다면 저는 이 부분을 문법을 추가를 시킵니다. 여기에 저급이라는 표현은 실제 제 기준에서 급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저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다뤄집니다. 가봅시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 같은 게 지금 다 단어가 지금 다 연결됩니다. 뒤로 갑시다. 그렇지만은 We already know the danger of assuming cause and effect.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면 이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 이 부분 들어가면서 결국 문삽이 가능해지죠. 문삽이. 물론 전체는 문삽 그랬을 때는 제가 문삽이라고 해서 이게 순서로 포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문삽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순서까지를 저는 유형 적중으로 분류를 해요. 나중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요. 피곤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어요. Assuming cause and effect.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무엇의 위험이냐면은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 이 원인 인과관계를 짐작하는 인과관계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Assuming cause and effect의 위험을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해서 이 위험을 우리는 안다. 그럼 저는 또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해놔요. 여기 어즈맨까지나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시 빈칸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빈칸입니다. 빈칸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그 표시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데 있는 걸로 짐작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안다 하는 거예요. Just because when 하면은 Just because she ate the watermelon before recovery. 여기까지 지금 주어분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한 가지 이 얘기를 할게요. 문법에서는 별로 다르질 않지만 just because 해가지고 했다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 경우에 이 because는 원래 부사절이잖아요.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저 because 저 부분이 지금 주어가 돼버리고 이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되는 구조예요. 근데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주어 역할을 하는 걸로 보지를 않는 게 원래 정상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최근의 문법에서는 이게 깨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하나의 명사절 취급을 해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 그러니까 회복으로부터, 그러니까는, 그녀가 먹었다는 거죠. 이 회복되기 전에 이 수박을 먹었다는 것이, 이렇게 돼요. 것이, does not mean, 의미하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의미하자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because를 때문에 이러면 말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법을 내자니, 낼 때 이 부분을 가지고는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just that으로 이거를 고친다 그런다면은 얘기는 되겠죠. 그래서 이 just that 해가지고 이 that이 여기까지의 문장 자체를 하나의 명사절로 만들어버리는 이 구조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문법 문제를 낸다 치면 이런 거는 고쳐서 내버리든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안 다루면서 내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동사가 이걸 아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 because 때문에 헷갈렸을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합니다. 단지 뭐였다는 거, 회복 전에 그녀가 수박을 먹었다는 것이 의미하지는 않아요. 대디아라는 것을. 이 커스터 리커버리.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수박 먹은 게 되겠죠. 이것이 그녀의 회복을 야기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의미상으로 간다 치면 커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놈의 이 밑에 문장이
여기에 이 부분을 받쳐주는 게 되는 거예요. 받쳐주는 게 돼요. 그럼 왜 유용할까? 한번 가봅시다. Remember to that. 또한 기억을 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문사분 여기도 되지만은 이것도 문사비 돼요. 그죠? Remember to 해서 또한 기억을 해라 하는데 to that, that이라는 거. 그럼 물론 여기서 같은 remember that으로 가죠.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접속사가 되는 거죠. Only survivor speak. 단지 살아있는 사람만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실제로 수박 다이어트 하다가 죽어버린 놈도 있어. 그게 위험이야. 근데 단지 살아있는 사람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다룬다 그러면은 상당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빈칸으로 가량 내버린다 했으면 적절성이라는 것, 빈칸 출제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내는 사람마다 틀려요. 비유적인 부분을 내버리는지 사례에 대한 부분을 내버리는지 하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는 모를까봐 염려가 됐나봐. 이건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동일한 개념이거든. Perhaps 15 other people died of cancer after trying the miracle watermelon cure. 여기서 같은 여러분 주의하는 것은 이런 그 인용 부호가 있을 때는 이것은 반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반의적.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비꼬는 적인 경우가 많다 하는 거. 안 그러면 특정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빌려왔다든가. 그래서 이 마술적인, 기적적인 이 수박 치료법을 시도한 후에 암으로 사람들이 50명의 다른 사람이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Anecdotal report. 일화적인 보고죠. 일화적인 보고. 그럼 여기서 일화적인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은 개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퍼스널 개념하고 같아요. 이 퍼스널의 개념이나 여기에는 일화적인 개념이나 같은 겁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so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so 따라서 이 일화적인 보고는 can give an unbalanced perspective. 이것이 뭐 할 수 있냐면은 이걸 줄 수 있어요. Give an unbalanced perspective. 여기선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균형을 잃은 이죠. 불균형적인 어떤 관점을 줄 수가 있다. 그럼 이 부분 자체도 결국 이게 빈칸이 가능해집니다. 잘못된 견해를 줄 수도 있다. 뒤로 갑니다. Now. 여기서도 저는 지금 이렇게 왜 지금 이것을 소가 없는데 지금 제가 소를 집어넣냐 하면은 이게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구조를 여러분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실제로 연결어가 없는데 연결을 집어넣어야지 명확해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뒤로 갑시다. Now, if there had bee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러나 now, however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를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However, there had bee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howing 해서 이게 지금 문법으로는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지금 showing이 이걸 수식해줍니다. showing 대해서 the patient who ate watermelon 이놈은 이렇게 가로쳐지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먹었잖아요. 이것을 먹었던 이 환자가 뭐였다는 거냐면 survived twice as long 두 배나 더 오래 살았다는 거니까는 이 수박 다이어트를 했던 환자가 두 배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나오는데 보여주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여기서 trial이라는 얘기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보세요. 시험, 연구라든가 차라리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랜덤이란 단어가 무작위적이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이게 머리가 다 돼서 그래요. 이제 무작위적으로 통제되어진 이 시험이 있었다면 had been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서 if there had been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가정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f가 없어지면은 had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저 같으면은 had there been if 없이 이렇게 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법으로 연결됩니다. had been 그래서 이 부분은 빈칸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무작위적인 이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수박 먹은 사람이 그저 두 배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도 문법이라는 얘기죠.
무작위적으로 통제되어진 실험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되죠. 있었다면은 that would have been 들어가면 that would have been a different story. 여기서 that 또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돼요. 이 that은 뭐냐면은 여기서처럼 어디였죠? 이놈처럼 지시대명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would have been 시제는 지금 이 시제하고 여기에 있는 이 시제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would have been a different story.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였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여기까지 해서 보면 이게 지금 다 빈칸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 부분을 would have been a different story 했는데 이 different 자체를 이건 내신용 서술형 내신서술형 내신서술형 그럼 이 different를 다른 단어로 바꿔 쓰시오. 이렇게 different는 뭐야? 믿을만한 아니 돼버리죠. 믿을만한 실제로 오래 산 사람이 있대. 그럼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however를 집어넣은 이유까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however. 없는 것을 만들어 넣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변형해서 그러면은 이분에서 보면은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어휘로 제가 지금 짧게 짧게 이 그어놓은 것들은 어휘예요. 그러니까 짧은 밑줄은 어휘고 길게 되어 있는 것은 뭐라? 빈칸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 EBS에서 해놓은 거를 동그라미를 그 앞으로 가서 쳐볼게요. EBS에서 다룬 단어가 무엇인지 EBS에서 문제로 낸 단어가 이렇게 쳐봅니다. 이놈 하고요. 이놈 하고요. 또 이놈 하고를 냈습니다. EBS에서. 그럼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려서 봐볼게요. 어떻게 되나? 아니, 샹. 뒤로 넘어갔어.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놈이죠. 그죠? 이놈이, 이 색깔이. 이놈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놈이 들어가고, 이놈이 들어갔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어휘는 지금 세 개가 EBS에 다뤘던 ABC 어휘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구조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빈칸 나오면 빈칸 맞춰야죠. 문법 나오면 문법 맞춰야죠. 그럼 문삼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또 뭐를? 어휘는 이게 지금 어차피 어휘였잖아요. 그죠? 어휘였죠. 그럼 오길주는 당연히 여기서 어휘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강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 일이 이게 일이 돼요. 이게 일이 되고, 이 문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이가 돼요. 이가. 그리고 이거는 가치가 있으면은 설명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만이 변형이 다 커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 이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되는 이 문법이라든가 이거는 뒤에 가면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이게 변형의 기본적인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더 그 자세히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쫙 해다가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해졌겠다 싶으면은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설명할 때도 그 영양가 있는 부분은 좀 길게 가는 거고 영양가가 없는 거는 그냥 건너갈 거예요. 표시만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단어 가치가 있는데 딱 한두 군데만 단어 가치가 있다. 이 전체 지문에서 가령 문법 문제 가치만 있었다. 그럼 문법 부분만 표시해 놓고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